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라 TV, 디지털 TV 함께하는 역기상대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 저그 대 프로토스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그 대 프로토스 대 저그전. 사례방이 방제 저그만이라고 써놨는데, 저그만이라고 써놓는 사람들은 저그를 상대하는 막 올인 빌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그만을 해서 들어온 방이라면은, 자, 웬만해서 그런 올인 빌드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티 오빠 드론러시 보여주세요. 내 말했죠, 저그만이라는 그런 방은 올인러시를 하면 안 돼. 오히려 올인러시를 카운터치는 전략을 써야지. 자, 구바로 빌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올인러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질런러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카운터치는 빌드로 보여드릴게요. 랄랄라 스카피드 할 듯 이러시네. 그럴 수도 있어. 시청자일 수도 있거든. 아, 시청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염두를 해야 되어야 되는데, 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디오를 들어가는지. 랄랄라, 랄랄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저차, 가타파.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커지 빌드 보여주세요. 스커지 어디다 쓰라고, 그 못생긴걸. 못생기면 쓸데도 없어, 요즘에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외모지상주의 아니냐, 얘들아. 외모지상주의의 스커지 같은 못생긴 애들은 진짜 사회 나가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래 개못부름, 무슨 소리야. 내가 한때 슈발 수수께 나가려고 했어, 이 새끼들아. 얼마나 잘 부르면 애들이, 야, 너 슈스키 나가면 우승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에, 방송이니까 뿌르는 척 하는 거지. 원래는 존나 잘 부르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한테 또 제 진짜 노래를 빌려줄 수 없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에. 원래 노래방 마이크 있을 때만 노래를 부르거든. 야, 근데 막 선물 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무섭게. 그러지 마. 여기죠?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죠? 이게 바로 ET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ET.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클라스다. 못하는 척 했는데, 바로 게임 끝내는 클라스. 게임 끝났죠? 이거 어떻게 이겨? 사람 빡쳤죠? 뭐야, 뭐가 실수해? 아니, 뭐가? 아니, 뭐가 실수야? 그냥 내가 잘한 거야. 너 실수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잘했어.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해가죠, 여러분들. 항상 말했죠? 저그만이라는 그런 방제를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쇼부를 치면은 상대방이 진다라는 거. 역쇼부를 치면 돼. 개이득이죠.